자, 이제 곧 수능 시험이 끝이 날 텐데요. 지금 교문 앞에서 딸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곧 있으면 따님이 나오실 네.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어떤 거를 해주시고 싶은가요? 아, 그냥 말없이 그냥 안아주고 네, 말없이 안아주고 싶으신 우리 아버님. 네네. 그럼 오늘 이제 곧 저녁 시간이 되는데 네네. 따님이랑 어떤 거를 같이 드시고 싶은가요? 아, 일단 뭐 저희가 먹고 싶은 거보다는 애기가 이제 먹고 싶어 하는 걸 위주로 이제 먹자는 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선택권이 없어요. 애가 가자는 대로 가야죠. 예. 그러면 따님은 어떤 분인가요? 아, 애가 피아노를 쳐요. 그래서 네. 저는 일단 피아노 쪽으로 저걸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시험을 잘 봐서 이제 또 실기도 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네. 오늘 잘 보고 하여튼 훌륭한 피아니스트나 뭐 그런 쪽으로 잘 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훌륭한 음악가가 되기를 네.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따님 말고도 많은 네. 분들 50만 명이 넘는 수험생분들이 아, 시험을 네. 봤는데 네. 그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 번만 부탁드려요. 아, 다들 마음이 다 똑같으실 텐데요.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지금은 교문 앞에서 시험 보고 있는 친구를 기다리는 한 여성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려요. 저는 20살 나서윤입니다. 아, 내서윤님. 네. 친구가 오늘 수능 시험을 보고 있는데 네. 어떤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셨나요? 이번에는 붙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뭐 전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미술을 전공하고 있어요. 아, 오늘 이렇게 다리도 다치셨는데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으신가 봐요. 네, 제일 친한 친구라 가지고. 네, 친구 이름이요? 윤민영. 아, 윤민영님이 정말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곧 친구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친구랑 가장 먼저 어떤 거를 해보고 싶으세요? 친구랑 놀고 싶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놀 시간이. 실기 시험 때문에요. 네. 또 오늘 그러면 오늘 저녁 메뉴는? 마라탕. 마라탕. 네. 네, 맛있게 마라탕 드시면서 네. 네. 오늘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막 수능 시험을 끝나고 나온 한 수험생과 함께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 고등학교에서 덕성여고로 시험 치러 온 김효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수능 시험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시는데 오늘 시험이 좀 괜찮으셨나 봅니다. 시험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즐겁게 보고 나왔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가장 즐겁게 본 거는 네, 마지막 교시? 마지막 사회탐구?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뭔가요? 저 떡볶이요. 떡볶이? 매운 네. 떡볶이? 네, 떡볶이요. 친구들이 많이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오늘 가장 해보고 싶은 거 있나요? 먹기. 네. 이제 곧 20살이 되는데 네. 20살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있나요? 부산 여행이요? 네.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다녀주면 되겠네요. 네. 앞으로 이제 대학생이 되실 텐데 어떤 전공 하고 싶으세요? 저 신학과. 신학과요? 네. 신학과.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준비 잘 하시고 내년에 멋진 대학생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능 시험 보고 있는 친구를 한 시간 넘게 기다려주신 친구들의 친구가 드디어 시험을 끝나고 막 나왔는데요. 이 친구들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작년 이어가지고 올해도 수능을 봐요. 윤민영입니다. 네, 민영 씨.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능 시험을 보고 나오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아, 근데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한 난이도였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응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나,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간 분배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있나요? 아, 저는 약간 국어 쪽에 더 약해가지고 국어요. 국어가 푸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했어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네. 친구들이랑 이제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제일 드시고 싶어요? 치킨 마요 덮밥? 치킨 마요 덮밥? 아, 진짜 맛있죠. 친구분들과 정말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대학생이 되실 텐데 어떤 공부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미술 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실기를 봐가지고 지금 미술과 같은 거 들어가서 미술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어떤 종류가 있나요? 수수 미술 쪽에 동양화. 동양화. 네. 나중에 동양화가 윤민영 씨, 네, 민영 작가님, 네, 미래의 작가님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실까요? 오랫동안 기다려줬는데. 아, 제가 엄마 아빠가 바빠가지고 못 나왔는데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줘가지고 자기도 대학 갔는데 시간이 없을 텐데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고맙고요. 뭐 오랫동안 친구해야죠 이제. 네, 정말 우정이 아름답습니다. 아, 너무 수고했고 같이 약간 지금도 만날 시간 없는데 앞으로는 좀 많이 만나고 그리고 대학생활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대학 꼭 붙어. 네, 화이팅입니다. 정말 우정이 아름다운 친구분들이시네요. 네, 다시 한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원하는 곳 꼭 대학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